테스트 기저야 답이 보인다. 이번 영상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가지고 해석이 되어야 답이 되는 독해 문제는 독해 방법이 있겠죠, 그죠? 하지만 먼저 기본적인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해석하는데 뭐 복잡한 공식 같은 것이 존재하는지 또 많은 단어를 요구하는 건지 수능 단어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또 뭐다 좀 간단하게 우리가 끊어읽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나씩 2002년 이제 국가직 공무원 문제부터 해서 한 문제씩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죠? 쉽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지문이죠. 그죠? 놓았던 요지 문제. 그죠? 요거를 어떻게 보면, 그죠? 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택트 한다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온전한, 그죠? 손대지 않은 그대로 있는, 그죠? 있는 거고, 원아웃이라면, 달아해진 낡은 이런 거고요. 핸드미다운 하면, 그죠? 만들어 놓은 독창성 없는, 이미 만들어진, 레이디메이디, 그죠? 그 다음에, 프리페이브 하면, 이 페이브가 멋진도 되지만,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다? 미리 만들어 놓은 조립식을, 미리 만들어지면, 이런 식의 단어 뜻이 되고. 먼저 이렇게 제가 단어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단어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죠? 이런 단어들. 수능 단어를 벗어나는 단어들이 이 정도밖에 없지 않느냐, 그죠? 그리고 또 특별하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단어. 독해할 때 단어에 매달리지 마라. 그러니까 수능 단어 2000 정도만, 그죠? 우리가 수능에서 필요한 단어, 그죠? 2000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벗어난다 싶은 단어들을 제가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be 동사를 쓰고 to 부정사가 왔는데 요 사이에 그죠 이와 같은 말이 나왔어요. 그죠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죠 얘네들 뭐 얘는 홈케이 뭐뭐하다 그죠 기쁘게 뭐뭐하다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할 것이다 일 것이다 막 뭐뭐하려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니 이런 패턴들을 어떻게 한다? 주어가 이 동사 그죠 할 것이다 일 것이다. 요런 식으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죠? 아, 요런 구조가 나올 때 요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몇 개 단어들 있죠? 그죠? 요 단어들을 외우셔서 아, 요런 것들은 요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고 be 뭐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그죠? 나왔는데 요런 식으로 되어진 경우는 이렇게 여기를 끊으세요. 그죠? 이렇게 끊고 뭐뭐 한다. 뭐 그래서 그 결과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심했다. 그래서 뭐뭐 한다. 그죠? 하기 싫다. 뭐가 이것이 하기 싫다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는 뭐 했다? 결심했다. 그죠? 뭐 한다? 이기도록 어떤 경우든 승리하려고 결심했다. 그죠? 그는 하기 싫다. 뭐가 거기에 가기 싫다.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 패턴을 좀 나누어서 해야죠. 아, 얘는 요런 무리들이 나온 요 패턴에서는 그냥 뭐뭐 할 것이다라고 처리하시면 되고요. 다른 형용사들이 왔을 경우, 그죠? 여기 PP 구조라든지 형용사가 온 경우에는 요렇게 끊어서, 그죠? 이렇다, 그럼 이렇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했다, 그래서 뭐뭐 한다,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해 뭐 한다. 이런 식의 구조로 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씩 그 지문을 문장들 그죠? 요거는 또 세 줄로 되어 있는 좀 긴 문장인데 그죠? 볼까요? 듣는 것은 그죠? 뭐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동사 앞에 끌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주어고 동사이다. 아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것은 이다. 뭐다? 하나의 방법이다. 그죠? 꾸며주는 거 그죠? 어떤 방법? 아는 방법이다. 그죠? 하는 아는 방법이다. 무엇을? 왜들이 나왔으니까 인지 아닌지겠죠? 그죠? 인지 아닌지. 그 이야기, 그죠? 그 이야기가, 네가 믿는 이 세계에 관하여 네가 믿고 있는 그 이야기가, 그죠? 그 다음에, as well as는 뭡니까? 전치사죠. 뭐뭐 뿐만 아니라, 그죠? 일단 전치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서 부연 설명이 됐어, 그죠? 요런 컴마, 여기, 대시 이렇게 부연 설명이 너무 된다? 일단 이거 제껴도 괜찮아요. 제껴놓고 봅시다. 네가 세계에 대해서 믿고 있는 그 이야기가, 그죠? 손상되지 않고 누가 건드리거나 누가 조작하지 않은 그대로 남아있는지 그죠? 이야기가 다시 주어고 동사잖아요.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그게 뭐라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거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알아들 것이 뭡니까? 그다음 여기서 이거 첨가하면 뭐 첨가인 거야? 그죠? 네가 그 세계에 대해 아는 거 그게 뭐냐면 보여주면 너 자신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그곳에 그죠? 있는 네 자리에 네가 위치하고 너 장소에 관한 네 자리에 관한 그거 관한 그런 세계에 대해서 네가 믿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남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아닌 그대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제일 좋은 방법보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다.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또 볼까요? 우리 모두는 때오르 뭡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죠? 우리 모두는 마다 필요하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엔더 나왔으니까 병렬이잖아요. 얘가 기역, 얘가 니언, 얘가 디귿이 되겠죠. 그죠? 뭘 검토한다? 그죠? 우리의 믿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들을 널리 알리는 air out. 널리 그 우리 그 믿음을 그죠? 널리 알릴 필요도 있고 또 뭐 한다? 그것들이 그죠? 호흡하도록 살아 숨쉬도록 그죠? 허락할 필요가 있다. 그죠? 요렇게 요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좀 또 긴 문장이 나왔네요. 그죠? 듣는 것은 어떤 것이죠? 와시놈 일단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듣, 어떤 것?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특히 개념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명사, 명사, 동사죠.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그냥 명사, 명사, 동사 나왔죠. 이렇게 명사, 명사, 동사가 어떻게 한다? 그렇죠. 그 사이에 관계되면 상태에다 쉬고 갈로 치면 되죠. 그죠? 하고 동사 1번 하고 지나가고 동사 2번 앞에까지 이렇게 끊어지면 그죠? 여기서 뒤까지가 많다. 이 개념을 꾸며주는 거겠죠. 그죠? 어떻게 된다? 우리가 간주하는 근본적인 거라서 간주하는 거죠. 리가드 A as B죠. 그죠? A를 B라고 간주하다. 근데 이 A가 졌다? 앞으로 더만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근본적이라고 간주하는 개념, 특히 개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얘가 주어고 얘가 그죠 동사가 되겠죠. 이다 뭐다 여는 것이다 무엇을 창문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심장 같은 말을 반복했는데 그죠 있는 창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뭐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다 그죠. 말한 것 그죠. 이다 중요하다 그죠? 뭐 간단하죠 이거는. 요 문장을 어려워하진 않겠죠 그죠? 다음 예시 이렇게 그죠 앞에 놓으면 얘는 뭡니까? 그러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죠? 부정어 뒤에 예시 놓으면 아직 이런 말이지만 그죠? 앞에 부정어가 나오고 예시 이렇게 앞에 놓으면 그러나가 되는 거죠. 그러나 말하는 것 그죠?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은 그죠? 듣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이다 뭐다? 뭐뭐와 같아. 뱅 두드린다. 솥과 프라이팬 그죠? 팬을 두드린 것 같아. 함께 그럼 엄청 크게 소리는 나지만 말한다. 산만하고 어지럽죠 그죠? 그와 같아 그죠? 심지어 뭐뭐지러 심지어 이러이러이러 할지라도 그죠? 뭐와 같아? 솥과 팬을 두드리는 것 같아 라고 나왔네요 그죠? 그것이 가져다 준다 너에게 관심을 네가 관심을 얻게 해준다 그죠? 관심을 얻게 해 줄지라도 그것은 말한다 be going to죠 뭐뭐 할 것이다 나시 왔네 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그죠? 이게 존중 존중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그죠? 이런 거잖아요 같은 게 사람 그럼 여기 뭐 사물이나 개념 같은 거 보면 이 사람에게 이것을 가져다 주다 그죠? 너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지만 너한테 존중은 그죠 가져다 주지 못한다. 왜 시끄럽게 떠들기만 떠드니까 사람들이 쳐다만 보지만 그 사람들 아무도 당신을 말한다 존중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결국 말아 말해 계속 하는 말이 들으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대얼비는 뭐랬습니까? 있다라고 했죠. 대얼비는 뭐라고요? 있다, 있다. 뭐가 있다? 세계의 선결 조건이 있다. 대화를 위해서 뭐하다 의미 있어지도록 그죠? 다음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for 목적격을 쓰고 to 부정사를 쓰면 뭐다 얘가 뭐한다 이거 하는 거죠. 이 대화가 의미 있어지기 위해서죠. 의미 있어지려는 데는 그죠 뭐한다 세 가지의 선결 조건이 있다. 그럼 뭡니까 지금부터 말하지 않아도 이 세 가지의 선결 조건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열해서 말하겠네요 그죠? 첫째, 그죠? 나왔죠? 하나. 너는 뭐 한다? 해야 한다죠? 알아야 한다. 어떤 것, 그죠? 어떤 것을. 네가 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죠?
이거 콤마 뒤에 뭔가 나오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ing가 나왔죠. 그죠? 콤마 뒤에 이렇게 ing가 뭐죠?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글자. 일단 이렇게 하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다른 걸로 좀 더 부드러운 단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뭐 하면서, 그죠? 네가 말하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뭐 하면서 네가 창의적이, 그죠? 창의적인 핵심을 가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병렬이죠? 또 네가 뭐 하잖아. 메아리 치는 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또 뭐 하진 않아야 한다? 메아리 치면 안 된다, 그죠? 했던 말 또 하면 안 된다죠. 무엇을 진부하고 이미 나가가진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미리 만들어진 그런 주장을 이미 남들이 했던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주장을 반복하지 마라. 메아리 치지 말고 창의적인 주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너는 뭐다? 네가 말하는 것을, 그죠? 뭐 해야 된다? 알아야만 한다. 자, 두 번째다, 그죠? 두 번째. 너는 존중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 그죠? 너는 존중한다, 다른 사람. 어떤 사람? 관계되고 나갔으니까 묶어주면 되겠죠? 네가 말하고 있는 사람을 뭐 한다?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죠? 너는 뭐 해야 된다? 진정으로 말하고 사야 된다? 다루도록 해야 된다. 다룰 것이다. 다루어야 한다. 그죠? 다룰 것이다. 그들을. 그들이 누굽니까? 네가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예의 바르게 다루어야만 한다. 그죠? 뭐뭐 일지라도 네가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위치에 그들의 의견이 되겠죠. 그들의 위치입니다. 그죠? 그들의 위치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뭐 한다? 네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죠? 뭐뭐 할 것이다 했죠? 그들을 진정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그죠? 예의 바르게 다루어야 한다. 그죠? 다룰 것이다. 세 번째, 너는 뭐 해야 된다? 보스 A, B죠. 그죠? A, B 둘 다. 그죠? 너는 똑똑해야 되며 정보를 잘 받아야만 한다. 그러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enough to가 나왔습니다. 그죠? enough to가, enough to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enough to가 나오면 뭐 한다? 충분히 이거 동그라미 이거 해서 뭐 한다? 이거 할 수 있다죠.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정보를 잘 가지고 있어서 뭐 한다? 너는 뭐 한다? 들을 수 있다. 그죠? 어떤 것? 어떤 것을 들을 수 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다. 그죠? 뭐 하는 동안에가 있죠. 다루는다. 핸들을 다루다 하죠. 다루는 동안에. 너 자신의 관점을, 주제에 관한 관점을 다루는 동안에. 그죠? 방해받지 않는 좋은 유머와 뭘 가지고? 그죠? 분별을 가지고. 그죠? 분별을 가지고 너가 가지고 있는 주제에 관한 관점을, 그죠? 다루는 동안에. 그죠? 상대방의 것을 충분히 들을 정도로 똑똑해야 하며만 한다. 정보를 잘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계속 뭐라? 듣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을 고르면은 듣는 것이 답이에요. 그죠? 듣는 것이. 자, 너는 뭐 한다? 보다, 너는 해야 한다? 결정해야 된다. 상대방을 설득하도록. 듣다란 말이 없으니까 답 아니겠죠. 그죠? 너는 필요하다, 들을 필요가 있고 말할 필요가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듣는 거, 그죠? 들을 필요가 있다. 좋네요. 너는 하기 싫다,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바꾸기 싫다, 그죠? 너의 믿음을, 뭐에 관한? 세계. 자, 명동이니까 대상 되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계에 관해서,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뭐 한다? 바꾸고 싶지 않다. 아니죠, 그죠? 듣다는 말이 없잖아요. 우리 어떻게 나왔네요? 우리는 단지 듣는다. 우리가 선택한 것을 그리고 시도한다. 무시하려고 다른 관점 아니죠. 마음을 열고 예의 바르게 들어야지. 내가 듣고 싶으면 들으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들으라가 되는 2번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제가 뭐 빠르게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그죠? 보자마자 뭐 이 문제의 답을 고르는, 그죠? 그런 거라면 보시면 이렇게도 괜찮아요. 그죠? 제가 주제 제목 요지 공식을 제가 불러드렸어요. 그죠? 20개 정도의 공식, 20개 정도의 공식을 제가 그 앞에 나온 주제 제목 공식 영상 여러 가지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문제 말씀해 이제가 나왔죠. 근데 앞에 구나철이 나왔죠, 그죠? 그럼 잘했습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 답이 나온다. 그죠? 그죠? 아니면 뭐다? 여기가 답이다. 그 뭐다? 들으라. 남은 이야기의 아이디어를 잘 들으라가 답이 되는 거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맞잖아요. 여기에. 바로. 들으라. 다른 사람의 이 아이디어를 들으라. 왜? 여기에 비동사가 나왔고, 그죠? 주어가 구나 절처럼 길어지면, 그죠? 여기서 답이 나오거나, 여기서 답이 나온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남을 듣다 이야기 나오니까, 선지로 가서 듣는 거, 잘 듣는 이야기 나온 거, 2번이 되니까, 이렇게 바로 답을 고를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 요 이야기가, 그죠? 이 이야기가, 또 뭡니까? 여기서 똑같이 반복되죠? 지금, 반복되어서 진술되는 거죠. 그죠? 반복되어서 또, 그죠? 여기, 요렇게. 또, 이게 반복되는 게 바로 주제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 뭐였습니까? 세 가지의 성별 조건을 찾아서 얘네들이 말한 건 듣다잖아요. 그죠? 듣다. 이 듣다가 되니까 듣는 거인 답이 2번이네.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먼저, 요런 것들의 그죠? 구조로 문제를 푸는 독해 방법보다도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마다, 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앞에서 차근차근 끊어서 해석하면 된다는 거. 그죠? 특별한 무슨 독해 공식이니 뭐니 이런 신경 쓰지 마시고, 관계대명사 묶어주고, 병렬 체크하고, 그죠? 동사 앞뒤로 끊고, 전지사구 만들어서 앞에서 끊고 하면 앞에서 차근차근 읽으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영상. 앞으로 제가 이 영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서 뭐 국가직, 지방직, 그죠? 그다음에 그 경찰 그리고 소방 나왔던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2020년 같은 것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